케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지난날의 몇 달간 상당히 분주하고 또 많은 소식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12월까지 접어들면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2020년도의 마지막을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가 새로운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워싱턴 포스트지 또 그 외에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미국의 여러 신용평가 기관들 그리고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와 정부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얘기로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11월 달 이렇게까지 상황이 변할 줄을 몰랐죠. 이런 사태 동안에 금년 안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고 심각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의원들도 심각한 사태가 이렇게까지 11월 달에 좌우가 될지를 몰랐던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었던 것들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대통령 선거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재의 아직까지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제 분위기나 또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마저도 입에 쏙 들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2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둬야지만 된다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바라는 바일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에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금액이 상당히 틀렸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금액이 상당히 틀렸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이 양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080억 달러 굉장히 많이 양보가 된 거죠. 한 3분의 1 가까이 양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오죽했으면 3분의 1까지도 양보를 하겠나. 공화당에서 그동안에 제시를 계속해 왔었던 5천억 달러, 민주당에서 계속 제시를 해왔었던 2조가 넘는 비용, 그 다음에 1조 9천억 달러, 그 가운데 있어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양보를 한 9,080억 달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조 2천억 그리고 1조 9천억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었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안에 대한 제시 금액이 9,08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민주당도 이처럼 11월 달에 1억 이렇게까지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간다면 여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부분을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골자가 시작되는지 한번 잠깐 짚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쉽게 쉽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서 빠져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기대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1200달러 세컨 스티뮬러스 체크 다 받으셨던 개인당 1인당 우리가 주게 되는 1200달러의 부양안에 대한 부분은 제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년도 2021년도 1월서부터 3월까지 주당 600달러를 받았었던 것을 300달러로 주겠다. 그래서 토탈 18주 동안 뭐 1월, 2월, 3월을 하게 되면 4, 3, 10인데 왜 18?
18주 동안 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 18주 동안 주당 300달러를 주자. 그래서 그 비용은 1800억 불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다가 보조, 지방재정을 위해서 특별예산을 갖추도록 하자. 그 비용이 1600억 달러입니다. 또한 백신과 검사 비용에 우리가 비용을 써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우리가 예산안으로 잡고 있는 게 82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토탈로 하게 되면 4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9,08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무엇으로 쓰게 되느냐? 2차 급여에 대한 PPP에 대한 부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기업들과 경제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나라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예, 현재 가계 살림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합의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강조하고 있었던 주당 600달러,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7월 이전에 우리가 받아왔었던 주당 600달러를 그동안에 계속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에 대한 비용이 공화당하고 일치가 안 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큰 차이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300달러와 주당 300달러와 18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숏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행히 바이든 당선인 차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월 이전에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는 9,080억이 됐건 1조가 됐건 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경기 부양책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 기본을 통해서 내가 당선이 된 이후에 팀을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업무를 보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당연히 바꾸고 더 제시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한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이번에 당선이 된 차기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행정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마무리하고 또 가라앉히는 데에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1인 개인을 국민들을 살리고 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 행정부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은 헛된 말은 아니겠죠. 이러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본인도 강조를 하고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9,08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많이 양보를 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5,000억 달러에서 9,080억 달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고요. 민주당에서는 3분의 1까지 줄였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양보를 한 입장이죠. 그렇다면 12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실을 거둬야 되는 상황 입장에서는 11월 달부터 현재 12월 달까지 최악으로 다다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통해서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배포를 하고 배분을 할 수 있는 1월 초가 돼야 된다는 의식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박수를 보낼 만하지 않나요? 이러한 내용이 최대한 11일 날까지 좋은 결과가 꼭 결정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 가게 살림 힘들어하고 계시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12월 달에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함께 사는 이민 생활의 미국 생활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음 소식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오고 바로 그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서슴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